미작권 이제 뭐야? 이제 새로운 거. 지금까지 미작권 1에서는 뭐냐면은 미작권 1에서는요 접근하는 방법 있죠. 그렇죠? 그런 걸 했습니다. 그러면은 부정 적분은 뭐였어? 부정 적분. 미분이 거꾸로였지. 미분이 거꾸로. 미분이 거꾸로가 부정 적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정적분은 무슨 말이냐 이거야. 정적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정적분은 뭐를 계산한 거냐? 그거를 지금부터 해야 돼. 그래서 정적분의 기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지. 정적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여지는 A에서부터 B까지 FX 얼마? DX를 하면 무슨 말이냐? 이게 왜 이런 기호가 됐느냐? 그걸 해보는 거야. 그런 거 해보자. 알았어? 이거 뜻이 이거 뜻. 그래서 이거 뜻이 하면은 우리가 적분하는 목적이 나타나는 거지. 알았어? 그래서 하는데요. 이것처럼 해서 나중에 이중 적분, 선 적분, 삼중 적분, 몇 적분, 무슨 적분, 모든 적분 이것처럼 개념이 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자세히 설명하고 나머지부터는 아 이것처럼 그런 개념에서 차원이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거야. 아시겠어? 그래서 지금부터 정적분의 정의에 대해서 예를 할 건데요. 지금부터는 필기할 게 아니라 필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냥 들으세요. 들어가지고 아 저게 저런 말이 있구나 말 알면 돼. 근데 씻고 알아둬야 돼. 아, 그렇게 되는 말이구나, 라고. 알았어? 정이란 말은 뭐야? 정이란 말은 뭐고, 분이란 말이 뭐야? 적이란 분이 뭐, 적의 정의를 하시고, 분이 뭔 말이냐, 정의하시고, 이게 뭔 말이냐. 이거에서, 그렇게 돼서 저렇게 하구나.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몰라보면요. 다음에 정적분의 응용이라든지, 뭐 이런 거, 기념이 적분이 안돼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은, 먼저요. 재밌으니까 들어봐요. 아, 왜 이렇게 되냐고.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부정적분을 쓰는 거야. 미분이 거꾸로 쓰는 거지. 그러면은 정적분의 개념, 정적분은 무슨 뜻이냐?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요. y = fx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구간이 딱 주어져. 주어진 상태에서요. 주어진 상태에서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생각해가지고 함수가 지금부터 얘를 돕기 위해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위쪽에 밑에 그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 있죠? 구간 있죠? 구간을 지금부터 통합을 합니다. 토막, 아, 토막, 토, 토막, 통합이 아니라 통합, 토막, 토막. 꼬막할 때그 토막이에요. 똑같은 간격으로 통합을 해. 얘를 정칙 분야를 해서 우리가 나중에 정적분과 무한급수라는 단어에서 쓰게 될 거야. 얘를 내 멋대로 막 잘라요. 얘를. 여기서 여기까지 자르는데, 이렇게 잘랐다가, 이렇게 잘랐다가, 이렇게 잘랐다가, 잘랐다가, 잘랐다가 해서 막 해서 이렇게 N개로 잘라놔. 자른 상태에서요. 자른 상태에서 각 구간을 그을래요? 구간을 보다 보니까 자, 이 구간에 뭐가 있냐면요. 함수의 각들을 보니까 이 구간에서 가장 큰 최대값이 있죠. 있죠? 이 구간에 최소값도 있죠. 만약에 두 번째로 구간에도 최대값 있고 최소값 있죠. 이쪽에서 보면은 이쪽에선 이것이 최소값이고 얘는 최대값이잖아. 그 잘랐을 때각 구간마다 최대값, 최소값이 반드시 있죠. 있습니다. 구간마다 말이지. 이렇게 합니다. 이 구간의 길이 곱하기 여기서 최대값을 한 거야. 길이 곱하기 최대값. 이 구간이 곱하기 최대값을 하는 거야. 그럼 이게 그림상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길이 곱하기 이거란 얘기는 여러분이 사각형이 면적 구할 때 뭐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 그래서 이 면적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 곱하기 최댓값에서 이렇게 생긴 면적을 구하는 거야. 더하기 플러스 여기 곱하기 여기 최댓값 이 면적 더하기 이리 곱하기 최댓값 이 면적
최댓값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길이 곱하기 최댓값, 이 면적을 전부 합칠 거야. 얘를 우리가 보통 상합이라 합니다. 용어는 몰라도 돼. 상합. 위쪽이 합이라 해가지고 상합이라고 해요. 상합. 상합. 상합이라 해가지고 S, SUM. 아니면 뭐야?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내지는 어퍼라고 써요. 위쪽에서 어퍼. 알았어? 썸에서 이렇게 해서 S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위쪽에다가 어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어퍼랄까요? 어퍼컷이잖아, 이거.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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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퍼썸이라 해서 F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있고요. 이것은요. 이것은, 이제 봅시다. 상합이야. 여기서 뭐가 더 들어가? 이 부분이 뭔가 조금 들어간 모양이죠. 화합이 있어, 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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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하니까, 합. 힙합. 자, 이 길이 곱하기 최소값 해서요. 이 면적 더하기. 이 길이 곱하기 최소값, 이 면적. 이 면적. 최소값, 얘를 전부 합쳐. 얘를 하합. 로우썸. 해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하합. 하합. 상합합합 상합합합 하합상합 하합이랑 상합이랑 어느 게더 크냐? 야, 상합이 더 크지 않냐? 당연한 거 아니야. 상합이 더 크죠, 하합보다. 이제 봅시다. 아니, 날파리 달리는데 쓰레기를 제가 안 덮고 있었네, 보니까. 자, 이 곡선, 이 직선, 이 직선 그대로 이 곡선의 둘러싸인 부분에 이면적 있죠? 이면적 있죠? 이면적을 S라 그러면요. S하고 상합은 어느 게더 커? 당연히 이게 더 들어갔으니까 더 들어갔죠? 상합이 더 크죠? 그러면 S하고 합은 어느 게더 커요? 야, 뭐가 모자라? 이 부분이 좀 모자라잖아. 이 부분이 모자라.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제일 크고, 이게 그 다음 이거. 이거, 이변수. 자, 이게. 이 순서는요, 얘를 듬성, 듬성 떨때 이거 순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뭐를 하게 되냐면, 정적분에서요, 분을 시작합니다. 분. 이 분은요, 미분의 줄임말이야. 미분의 줄임말. 간을 밑자. 간을 밑자. 미분을 쓰다 보는 거잖아. 미분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간을 빗자죠. 무지 가늘게 잘랐을 때 과연 이거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관찰해 보자 이거야. 정적분할 때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부터 보세요. 이만큼 잘랐을 때 이만큼 텀이 생겼죠. 그렇죠? 근데 지금부터요. 더 가늘게 잘라볼게. 아, 왜 이래, 이거? 그렇구나. 쫙 해야 되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금 하나야. 하나가 지금 여기를 했는데, 이만큼 텀을 가지고 잘리니까, 이만큼이 생겼잖아. 간격이. 그렇죠? 그럼 이 간격은 반으로 또 쪼개봐. 쪼개면, 이게 상합이고 이게 하합이죠. 상합이고 하합이죠. 하합이죠. 더 가늘게 잘라. 자르면은 상합이고 얘는 하합이죠. 응? 더 가늘게 자르면은 더 가늘게 자르면 여기 상합이고 얘가 하합이거든. 그러니까 더 가늘게 자르면 어떻게 돼? 무지무지 가늘게 잘라야 돼. 엄청나게 가늘게 자르면 나중에는 뭐요? 아주 가는데 상합이 이거고 하합도 이것이 돼버린 거지. 맞죠? 무지무지 가늘게 자르니까 나중에는 아주 가능 사각형이 생기는 거지. 이게 바로 뭐야? 상합, 하합이지. 그게 갖다지는 거지. 갖다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을요,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자르자 이거야. 모든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주 가늘고 아주 가늘고 아주 아주 가늘고 가늘게 아주 가늘 이런 토막들이 몇개 생겨요? 무한 개 생겨. 생기죠? 생겼을 때 하나를 잠깐 봅시다. 하나를 보면요, 이게 뭐야? 상합, 합이 같아지는 거죠. 맞아? 자, 그래서 아주 가늘게 잘랐습니다. 아주 가늘게 자른 다음에 지금부터 정, 적, 분이라는 건데요. 적이 뭐냐면요. 이 적자가 뭔지 아세요? 누적할 적자야. 누적할 적자. 그래서 원래는 합이야, 합. 합적이야, 합적. 합분. 합분이라 해, 원래는. 합치는데. 애를 한자 말이고, 애는 합은 우리나라 말로 술을 말이잖아. 그러니까 합은, 분은 이제 이게 뭐랄까. 챙글리쉬가 아니라, 코리아 플러 차이나. 차리야, 차리야? 뭐 차리아라 해? 그냥. 콩글리시가 진짜 뭐라 하지? 차이니스라니까 카이니스 그래 카이니스 언어다 카이니스 그러니까 안 됐어 한자말로 한자로 쓰자고 적을 쓴 거야 그래서 적이라는 얘기는 뭐야? 누적한다는 얘기야 적을 우리가 누적한다는 말은 쓰는데 어떻게 되지? 적 적체 현상 내지는 누적 합적 적폐 축적, 축적. 적 맞지? 영어는 뭐야? 저기 합치다, SUM. SUM 맞아. 응? 합치는 거야. 이렇게 자 적분 자 봅시다. 아주 가늘게 잘랐죠. 자른 다음에 애를 합쳐야 돼. 합쳐. 합칠 겁니다. 합치는데 전부가 아니라 어느 부분? 정해진 부분. 정해진 부분만 합치는 거야. 그러니까 정해진 부분만 합치다 보니까 뭐랑 똑같은 거야? 결국은 이 면적이랑 같아지거든. 맞지? 아니 아주 가는 삼각형, 삼각형, 아주 가는 삼각형, 아주 가는 삼각형, 촘촘히 촘촘히 있는 거 아니야? 애를 전부 합칠 거 아니야? 합치니까 이 부분에 뭐랑 같아지는 거야? 면적하고 같아지지. 즉 면적이라는 얘기는 상합에서 같고 합의 사각형 합치고 얘는 뭐야? 전부 다 뭐야? 같은 거야. 무지무지 가는 자르니까.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게 정적분이란 말이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지금부터 기호를 해야 되거든. 기호. 기호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잘랐을 때 지금은 이런 현상이 벌어지잖아. 그래서 지금부터요. 아까 사각형에서 봅시다. 자, 보세요. 여기에서요, 상합이 사각형 이거고, 합이 사각형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x를 딱 잡았어. 잡으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는 얼마지? 이게 fx니까. 이게 fx잖아. 에펙스지. 그러면은, 이거부터, 야, 이 길이 곱하기 이거 하면은 이 사각형이 나오거든. 그러면은 이 길이 곱하기 이거 한 사각형이 겸형은 상합보다는 작고 하합보다는 어때요? 크죠? 자, 다시 줄여놓고 보시면은 만약에 여기 x를 잡아봐. 잡으면은 분명히 fx의 길이가 있죠. 분명히 fx 길이가 있어. 있어. 그러면은 이 사각형의 면적은 이 길이 곱하기 이거니까 상합보다는 작고 하합보다는 크죠? 더 줄여. 더 줄여. 이미 x 잡아봐. 상합에서는 사각형, 하합 사각형 이미 x 잡으시면은 여기 fx가 있죠? 중간에 낀 사각형. 있어 없어? 있지. 있잖아 중간에. 이미 엑소 잡을 엑소 있잖아. 있죠? 더 줄여, 근데.
더 줄이면은 상암의 사각형 하 사각형 있죠. 그리고 거기에 이미 x 딱 쳐보면은 그거 위에 fx의 사각형 있니 없니?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뭐야? 또 줄여. 나중에는 상합의 사각형, 하합의 사각형 이미지를 잡으면은 이 면적이 어떻게 돼? 같아지면서 사각형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여기에 무지무지 간을 잘랐지? 간을 자른 다음에 여기 있을 때 이미 x를 딱 잡아봐. x를 딱 잡아. 그럼 이 길이는 뭐야? 자, 이 길이 뭐야? 여기 x 잡아봐. 자, fx잖아 일단은. fx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서 보시면 이 사각형은 상암의 사각형, 하압의 사각형 이 면적이 전부 다 뭐야? 같아지는 거잖아요. 같아지니까 지금부터 이 면적 구할 건데 아주 가는 사각형이야. 그러니까 이게 가로거든? 가로죠, 이게. 이게 세로지. 그러니까 이 가로의 길이는 뭐야? 이미 x 잡을 때이 가로의 길이는요, 무지무지 가는 거죠. 뭐가 무지무지 가는 거야? x의 값이 무지무지 가는 거잖아. 그게 바로 미분이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x의 미분할 거야. 앞으로 d라고 쓰는 거는요, 이거의 값이 무지무지 많이 달라지는 거야. 작다는 거야. 자, dt 다 하면은 시간이 아주 짧은 게 되는 거야. dz 하면 각도가 아주 가늘다 이거야. dr 하면은 반드름이 아주 가늘다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수학에서는 무지무지 가는 거를 앞으로 d 미분입니다. 응? 미분. 우리가 미분할 때 dy dx 할때 뭐였어 이게? x의 값이 아주 가늘고 y 값이 x 값이 아주 가늘어지면서 나온 거잖아. 맞아? 그러면은 이 길이가 뭐라고? x의 값이 무지무지 가늘니까 dx잖아. 그래서 dx, 자, dx 곱하기 fx 아니야. 그래서 이게 뭘 나타내네?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자, 다시 한번.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가로, 세로. fx가 세로예요. 뭐야, 면적 아니야? 사각형의 면적이 fx, dx잖아. 그럼 얘는 하나만 그릴 게 아니라 전부 다 어떻게 할 건데? 합칠 거거든. 합쳐라. 영어로 뭐야? sum. 플러스는 순간적으로 합치는 거고요. sum은 총합이란 거야, 총합. 그래서 지금부터 합쳐라. 영어로. sum. sum 하시오. 이걸 sum. sum. 자. SUM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SUM. 응? SUM. 그래서 아주 가는 사각형을 전부 합쳐라 이런 거예요. 합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에서부터 B까지. A에서부터 B까지. 이게 정적분의 정의야. 그래서 이 자리가 뭐야? 아주 가는 사각형의 면적을 합쳐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았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를 나타낼 것 같아? 그렇지. 이 면적을 나타내지. 이 면적 S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면적을 계산할 때 정적분을 계산하게 되는 거야. 알았습니까? 근데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부터 면적인데요, 면적에다가 마이너스 나오는 경우 있지. 어떤 경우냐면 그래프가 뭐야? 밑으로 내려가면 길이가 뭐, 자. 음수지. 그때는 이 면적에다가 뭐야? 마이너스 붙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면적이 어떻게 마이너스 나올까? 아니까 그냥 보통 정적분의 개념을 얘기할 때는 면적을 계산할 때 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정적분에서만. 그래서 보세요.
이런 정의가 지금 딱 끝난 거고요. 봐봐.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있냐면요. 정적분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렇게 물어본 거야. 정적분 가능이란 말이 있고요. 정적분 가능. 야, 정적분 가능은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정적분 가능이 나왔을 때 이거야. 저 F가 정적분 저 F가 정적분 가능하다는 얘기는요. 불연속하기나 상관없어. 미분 상관없고요. 얘는요. 영역이 존재하느냐 이 말이야. 영역 존재. 그러니까 얘는 뭐야? 그래프가 그래프의 모양이 만약에 이렇게 자 이 면적이 있니 없니? 봐봐. 이 면적 있지? 얘를 정적분으로 가능한 거야. 만약에 함수가 만약에 끊어졌다 합시다. 순간적으로 하나만 끊어졌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땅덩어리 있냐 없니? 있는 거야. 이거 있는 거야. 여기서는 땅덩어리 면적이 제로 아니냐.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하나에서 끊어졌죠. 끊어졌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땅덩어리가 있는 거죠. 정적분 가능이야. 그러니까 요 한 개 끊어지면 상관없어. 이렇게 있다 합시다. 자, 끊어진 그 개수가 딱 셀 수 있어. 그러면은 정적분 뭐야? 전부 다 뭐야? 가능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 웬만하면요 정적분이 가능해요. 그래서 정적분은요 정적분 가능을 정적분 청하는 놈이 자 리만이란 세기 리만 적분이랍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정적분 불능이 함수는요 정적분 불능이 함수는 사실 거의 없는데요. 이 함수 혹시 이거 했는데 F A X A B랄까? 에이피. 자, X는 무리수. 에이는 유리수, X 유리수.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이 함수는 그치 뭔지 아세요? 모든 실수에서 불연속이거든. 불연속 함수야. 그러니까 이 함수는 그림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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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져. 모두가 다 끊어져 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그림이 없으니까 뭐야? 땅덩어리가 뭐야? 없죠. 없죠. 그래서 결국 얘는 뭐야? 적분 정적분 불능이다. 정적분 불능 이 함수는요 웬만하면 없어요. 웬만하면 없어. 그래서 모든 실수에서 만약에 끊어져 버리면 그림 자체가 없거든요. 없으니까 땅덩어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만 뭐요? 정적분 불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았어요? 우리가 약속할 게 있죠. 계산할 때 계산하는 방법은 다 배운 거고요. 이제는 만약에 정적분에서 같은 구간에
정적분 있죠. 같은 구간에는 땅덩어리가 있니 없니? 없어. 이퀄 얼마야? 제로. 그래서 앞으로 같은 구간의 정적분은 이퀄 0입니다. 그 다음에 순서를 바꿔요. 순서를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떨어지지. A, B가 있을 때 1억 자를 때 딱 값이랑 1억 자를 때 값은 부호가 반대야. 부호가 반대. 방향이 반대. 벡터가 반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은 플러스,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라는 개념으로 이거의 1호를 보면은 B에서부터 A까지 FX를 계산하는 뭐야? 마이너스를 계산하는. 마이너스가 붙어버려. 그래서 구간을 바꾸면서 마이너스가 붙어버려. 알았어?